자, 이어지는 소식은요. 이혜리 스포츠 동화 일보, 죄송합니다. 스포츠 동화 기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배우 윤소나 씨가 초등학생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논란에 두 번째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윤소나 씨는요, 지난 토요일 첫 공식 입장을 통해서 이미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때 사과라기보다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변명에 일관했다, 뭐 이런 내용의 지탄을 받으면서 다시 반성한다며 공식 사과를 또 한 겁니다. 자,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지난 4월이었는데요. 이제 그 피해자 유모군과 같은 반이었던 이제 학생들이 같이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윤소나 씨 아들이 포함된 4명의 아이들이 이 피해자 유모군을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폭행을 했다라는 논란이 뒤늦게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폭행을 했다라는 게 이제 주장이고요. 네. 또 이쪽 윤소나 씨 측에서는 해명을 했죠. 네, 보도 직후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요. 윤소나 씨 측에서는 다소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네. 일단 친구들끼리 이불을 덮어놓고 장난 비슷하게 하는 과정이었고, 네, 또 이불로 누른 것은 아주 몇 초뿐이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네. 특히 그 문제가 됐던 야구 방망이로 폭행을 했다라는 부분은 그 스티로폼으로 좀 감싸진 그 플라스틱 방망이였다, 아이들 네, 장난감이었다라고 좀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자, 폭행 사실도 지금 의혹이 있고요. 두 번째로 또 가혹행위 의혹도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야, 물을 찾자 바나나 우유 모양 용기에 담긴 물비누를 우유라고 하면서 마시게 했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네, 피해자 아이는. 근데 윤소나 씨는 또 어떻게 해명을 했나요? 다른 입장인데요. 이제 피해자 아이가 자는 와중에 이제 그 물을 찾는 네, 과정이었고, 함께 있던 아이들이 그 물이라면서 장난처럼 바나나 우유라는 물건을 건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그 바나나 우유라는 용기 안에 들어있던 거는 바디워시, 즉 물비누였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먹지는 않았고 잠깐 입에 댔다가 같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뱉었다라는 게 윤소나 씨 측의 설명입니다. 자, 지금 이 피해 학생,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피해 학생, 병원에서 진단까지 나왔다고요? 네. 어떤 병의 진단이 나온 겁니까? 네, 지금 뭐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네, 거가 지금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또 근육세포가 파괴돼서 좀 녹는 그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진단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 횡문근 융해증, 이게 이 어떤 외부 내부 충격에 의해서 근육세포가 죽고 그 죽은 세포가 혈관으로 타고 나오면서 신장이 안 좋아지는 뭐 그런 이 병이라고 하는데 네, 아이한테 이런 병이 있다, 진단서가 일단 나왔으니까요.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진단서로 나오는데, 양철 변호사님 고개를 갸우뚱하시네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횡문근이라는 게 몸의 가로무늬 근육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 말은 힘줄이라고 부르는 그 부위인데 네, 그게 괴사나 그 어떤 손상이 와가지고 혈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게 그러면 그런 정도의 결과가 아까 윤소나 씨가 해명한 정도로 아이들끼리 장난치다가 그냥 뭐 맛보고 같이 이런 걸로 아이가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잘못되면 이제 신부전증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저 정도는 굉장히 성인의 경우에도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받았을 때, 많이 심하게 맞았을 때 나오는 증상이라서 조금 해명이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린 그 1차 해명이 이제 윤소나 씨가 지난 토요일에 네, 이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했던 사과 내용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면서 2차 사과를 했죠. 네, 이제 그 논란이 계속 번지고 있는데요. 윤소나 씨가 어제였습니다. 다시 네, 한번 보도자료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의 억울함을 먼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밝혔고요. 또 초기 대처에 있어서 변명으로 일관된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학교 측의 조치에 다시 따르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글쎄요. 윤소나 씨가 공인이어서 조금 더 조심스럽고 또 사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속하게 네, 반응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이 또 한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 측이요, 윤소나 씨 아이와 다른 아이 말고도 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결과적으로는 명단에서, 가해자 명단에서 삭제가 됐다. 근데 그 삭제가 된 아이가 재벌 총수의 손자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좀 더 그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인데요. 네. 그 일단 피해자로 먼저 지목된 부분은 그 윤소나 씨 아들 뿐이었습니다. 네. 알고 보니 그 재벌 총수의 손자도 이 피해를 가했던 그 네 명의 아동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네, 사실 누리꾼들의 이 분노가 더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아직 조사가 결과는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가해자가 가해자인지 아닌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된 건가요? 네, 일단 학교 조사에서는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네. 사실 교육청에서 오늘 다시 한번 학교를 찾아가서 이제 그 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만약에 이 교육청에서 즉 장학관이 특별 장학을 실시해서 학교 내에서 왠지 뭐 사건을 축소했다든가 아니면 가해자의 명단을 누락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거 법적으로도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윤소라 씨가 연예인이라서 굉장히 이름만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황에서도 이른바 갑질이라는 게 있었던 게 아니냐. 학교에서 네. 누군가에 특혜를 줬고 누군가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빠에 나간 게 아닌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윤소라 씨는 연예인이지만 사실 학교에 그럴 만한 압력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또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의혹이 가는 거는 혹시 저 재벌 총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뭐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든가 이런 식의 사법 처리까지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지금 말한 것처럼 학교 측이 만에 하나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했던 의혹이 있다면 큰일이겠죠.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별 장학관이 파견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 교육청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관련 서류와 이제 가능한 시간 내에서 담당한 학교 교원들 면담 등을 통해서 일단 이번 사건이 진행된 전반적인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거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사나 면담 이런 것들을 별도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대로 처리가 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천천히 살펴보고 점검해 볼 예정입니다. 자, 애시당초 사건이 벌어졌을 초기에 뭔가 좀 개방적이고 공개적으로 깨끗하게 일이 처리가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어른들이 개입되면서 이게 점점 복잡해지고 아주 어려운 사건으로 점점 번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이 사건이 일어났던 초등학교에 소위 말하는 사회적 지도층 또는 굉장히 잘 사는 자녀, 유명한 사람의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라면서요. 호화 이 명단이 나온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자녀들이 다닙니까? 네, 이 그 사립초등학교 위치한 곳이 서울 중구인데요. 남산에 네. 있습니다. 그 아, 위치... 거기까지 말해도 됩니까? 예, 네. 예, 거기까지만요. 그 위치상 그 이촌동이나 한남동과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유명 연예인 또 재벌 총수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입학하면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연간 네. 학비가 한 570여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하. 연간에 이제 들어가는 여러 부드가 비용까지 합친다면 뭐 천만 원 정도 이상의 이제 학비를 연간에 쓰게 되는 이런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아이들끼리 있는 곳이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 명문 학교이고 굉장히 뭐 유명한 학교인데 이 학교 일 처리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잘못됐다라는 게 밝혀지면 학교 명예에도 큰 훼손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자사고 특목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초등학교는 뭐 아직 별 상관이 없는 모양이죠? 네. 뭐 일단은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는 일단 어떤 관리 감독 체계에서 공립학교보다는 조금 더 제외가 돼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조사를 하는 걸 더 정확하고 엄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예리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아, 예리 기자 하나 더 하라고 하셔야 되는군요. 죄송합니다.